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뮤지컬 하시는 분들의 또 목소리가 따라서 어떡해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학기 중에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트레이닝을 주로 시켰어요. 아, 연습장은 뭐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나도 배우고. 근데 요즘에 이걸 전부 치즈쪄서 교육시키잖아요.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20 했던 거에서 마지막 20을 빼고 하나, 둘, 셋, 넷. 맘맘맘맘맘맘맘맘 작게 노래하는 부분, 그 다음에 고음을 노래할 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방금 잡았다. 하나, 둘, 셋, 넷에 갔던 것을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발성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이 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런 완성된 연극학과 1학년 들어와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자, 120분짜리 연기해봐. 누가 할 걸, 120분짜리를. 120분짜리 모노드라마 한번 해봐. 누가 해? 호피형의 형식으로 2번을 쳐? 뭐부터 시작해? 화이엔, 체르니, 그 과정을 밟잖아. 그 시작을 오늘하고 내일 이제 맛을 보는 건데. 야, 이제 마지막 인간이었어? 수고. 김만비? 야.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게 재밌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건 예술의 특별이 아니고 그렇게 저희가 꼼수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사실 예술학교는 이름만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막판에 기분 좋게 끝낼 수도 있지만 일단 따끔할 수 있는 건 따끔하게 얘기를 해서